강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중국 당시의 나라,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고려대학교 중국과 교수님이시고요. 문과대학 부학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중국 당시의 나라는 선생님께서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컨텐츠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제 제작하신 그 저서이시기도 합니다. 직접 저서 제목 그대로 해서 직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새 연구하시는 건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교시, 이제 그 시인들끼리의 어떤 사교시, 사교관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강연 큰 박수로 맞아서 즐겁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제가 휴일이고 또 내일은 석가 탄신일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실지 몰랐네요. 먼저 그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거 중국학연구소 홍윤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강연 또 들으러 와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께도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아까 그 사회자께서 소개드린 것처럼 제가 쓴 책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따왔는데요. 사실 내용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당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대략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목차를 좀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얘기를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어로는 중궁몽이라고요. 예, 중국의 꿈인데 그야말로 이제 드림 거죠. 어떤 이제 꿈을 꾸고 있느냐 이런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지금 현재 주석인 그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이제 부흥을 꿈꾸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 정신의 앙양, 중국 역량의 결집 이 세 가지를 잘 가꾸어 나가서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포부를 좀 피력을 했는데요.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요. 이제 또 구체적인 어떤 이제 실행 이제 계획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일대일로라고. 일대일로도 역시 뭐 중국어식이라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일대는 이제 하나의 벨트 우리 뭐 허리에 차는 그런 이제 벨트고요. 하나의 벨트 그리고 하나의 길 로드인데요. 이게 이제 일대일로입니다. 그래서 일대일로에서 그 이 벨트는 여기 서안 중국의 시안에서 출발하는 이런 실크로드 경제 벨트고요. 일로는 여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바다로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이 종착점은 이제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이제 물품들이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이제 루트를 좀 다시 개척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대의 경우에는 그 출발점이 그 시안이거든요. 중국의 섬서성에 있는 시안. 그럼 왜 시안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안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섬서성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이 섬서성 지도인데요. 섬서성의 그 웨이난이라는 이제 곳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전체 지도자이긴 하지만 또 본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사랑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심이 더 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뭐 우리 대통령들도 그 출신 지역들이 좀 그 빛을 좀 봤잖아요. 예, 그것처럼 중국에서도 성서성이 조금 더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여기 자리하고 계신 전저 문과대 학장님 이재훈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섬서성으로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1대1로 전에도 중국 서안은 이제 서부 대개발의 이제 전초기지라고 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스컴을 좀 크게 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여러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영사관도 2006년에 서안에 생겼고요. 코트라도 2009년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이쪽 서안 쪽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안 또는 뭐 시안은 이제 현대 중국에서의 명칭이고요. 지명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당나라로 가면 이제 장안이 됩니다. 장안. 네, 이제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이제 장안이죠.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그 차이나타운을 갔더니요. 여기 이제 거리에 이렇게 당인가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당나라 사람의 이제 거리라는 뜻이 이제 되겠는데요. 당나라 사람의 거리. 뭐 당나라 사람은 뭐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에는 이게 당나라라는 어떤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글로벌한 면모 이런 걸좀 이제 대변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국의 진나라가 차이나가 된 것처럼 이 당나라가 또좀그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나름의 이 형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나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지금으로부터 꼭 1350년 전인데요. 예, 나당 연합군이라고 있었죠. 예, 668년에 이때 이제 당나라가 우리 신라하고 연합군을 형성한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 당나라입니다. 나당 연합군의 그 당나라. 현재는 이제 저희가 중국과 1992년에 다시 이제 수교를 하고요. 작년 이제 한중 무역 규모가 이게 사드 여파로 조금 전보다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00억 불에 이르렀거든요. 사실 뭐 2,400억 불이라고 하면 잘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환산을 해보면 국민 1인당 이제 5,000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000달러 정도의 어떤 거래를 국민 모두가 중국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니까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년 전에 이제 한중 FTA도 이제 정식 좀 서명을 했고, 또 유커라고 하죠.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유커라고 부르는데요. 유커의 수도 또 천만을 육박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이 이렇게 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점이라서 과거 이제 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국을 그더잘 이해해야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계속 이제 증가 일로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좀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장님 뭐 코끼리 만지듯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손을 대보고 그게 코끼리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이제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좀 옛날 버전입니다. 중국은 자전거. 다시 요즘 이게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전거가 슬슬 좀 사라졌다가 요즘은 또 공유 경제의 발달로 또 대도시마다 거리를 자전거가 또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뭐 또는
중국의 아침에는 자전거와 함께 태극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뭐 옛날 얘기. 요즘은 뭐 이렇게 태극권보다는 그 사교 댄스 같은 뭐 그런 거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우리 소장님 관심 많은 삼국지 이런 삼국지의 나라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중국 뭐 다녀오신 분은 뭐 빠짐없이 이렇게 한 번씩 만리장성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뭐 일면이죠, 일면. 그것이 뭐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한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뭐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중국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뭐 하나의 조그만 디딤돌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부터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루트를 이렇게 당시로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당시 아니고요. 이런 당시입니다. 뭐 그런 당시랑 똑같네요. 이 당시죠. 그럼 왜 당시의 나라인가 이런 이제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역사를 좀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면 중국은 이제 아주 뭐 쉽게 좀 얘기하면 여러 왕조가 스물 몇 개 되는 이제 왕조가 통일과 분열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또 뭐 때로는 뭐 좀 이민족이 또 중국 전체를 뭐 다스리기도 했던 뭐 그런 좀 이제 복잡 다단한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뭐 왕조 명칭을 하나하나 보면 조금 많은데요. 중국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어떤 뭐 세종대왕 시기라든지 이런 데 뭐 나름 또 다른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뭐 문화적으로 좀 더 번성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한 대개 한 세 개의 왕조 뭐 더 큰 나라들도 뭐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나라 원나라가 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이민족이 좀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좀 한족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형성했던 나라들을 좀 꼽아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그 앞에 뭐 진나라도 있고 뭐 수나라 같은 나라도 있지만 조금 그 운이 좀 짧았죠. 뭐 몇십 년에 이렇게 불과해서 그렇게 오래 왕조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비교적 좀 장기간에 걸쳐서 큰 국력, 위세를 떨쳤던 나라들로 이렇게 한 세 개의 왕조를 꼽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명나라는 좀 그 왕실의 구성원이 약간 좀 깡패 스타일, 조금 약간 무식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썩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한나라 또 뭐 좀 뭐 좋긴 한데 우리 뭐 지금 중국어가 한어고 뭐 그 글은 한문이고 뭐 그래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멀죠. 우리 현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같은 중간에 좀 당나라 정도가 뭔가 좀 위세도 있고 뭔가 좀 현대 사회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도 실제 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가 어느 때였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당나라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특히 그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당나라를 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제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나라 당시 지금 이제 지도인데요. 이걸 지금 약간 이 노랗게 이제 체려된 부분이 이제 당나라죠. 근데 현대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중국은 이제 이렇죠. 당나라가 좀 더 큽니다. 여기 위에 이런 현재는 약간 뭐 저기 그 스탄이라고 불리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 데도 이렇게 좀 땅이지만 또 이쪽은 이제 저기 몽골도 있고 러시아로도 일부 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곳까지 예전엔 다 당나라 영토여서 당나라는 매우 이게 좀 면적도 넓은 그런 대국이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인도에 이렇게 모디 총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을 때도 중국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중국과 인도 간의 그 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안에서 베이징이 아니고 시안에서 모디 총리를 이렇게 영접한 그런 것도 이전에 한번 당나라 때 우리가 어떤 이제 관계였는지 한번 되돌아가 보자 뭐 이런 좀 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중국에 좀 여러 뭐 왕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각 왕조에는 또그 시대를 또 대표했던 문학이 있었던 게또 우리 중국 문학사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이재훈 선생님하고 우리 권은영 선생님이 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서부터 한나라에 이르는 약간 2000년 전고 이상의 어떤 시대를 이제 다루었다면 저와 이제 다음에 강연해 주실 김선 선생님은 이제 당송 시기죠. 이렇게 좀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내려온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다루는 이제 당나라는 주로 이제 시라는 문학 장르, 그리고 그다음 송나라는 이제 사라는 문학 장르가 조금 더 유명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당시 뭐 송사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당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뉴스에 트럼프의 손녀가 당시를 이렇게 암송해서 그걸 어디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래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이제 중국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손녀가 중국의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정수인 부분, 그런 어떤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익히고 있다. 그런 걸좀 내세우는 그런 좀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이 중국의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그 시들을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걸좀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그럼 왜이 당시는 이 당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문학 장르가 됐을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뭐 대략 이런 정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융합인데요. 사실 뭐 국가를 통일한 건그 앞에 이제 수나라지만 수나라는 이제 그 북정과 뭐또 향나 또 고구려 원정 같은 이제 엄한 짓을 좀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당나라가 통일 제국을 실질적으로 이제 향유한 것은 이제 당나라죠. 당나라는 이그 민족의 좀 구성을 보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그리고 소수민족과 한족이 이렇게 다잘 어울려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을 지금 현대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꿈 이것과 당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이제 연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중국도 뭐 이렇습니다. 지금 뭐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진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되었던 그런 어떤 시대, 뭐 어떤 이민족이 통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한족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소수민족과도 잘 융합되었던 그런 어떤 시대로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번영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일대일로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대일로에서 일대의 출발점이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서 제가 좀 이야기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실크로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실크로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장안의 서시. 장안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동시와 서시. 그중에서 서시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좀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고 동시는 그 내수용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용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안의 서시가 바로
이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향했던 그런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런 뭐 상징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세계 GDP 상위 국가의 현황을 보면 이렇죠. 미국이 뭐 아직은 중국을 좀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오고 나중에 이제 이게 뛰어넘겠다 뭐 이런 이제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G2죠. Great of Two. 이 두 개의 뭐 좀 강대국의 일단 반열에 오르겠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차이를 두고 일본과 독일이 이렇게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나라는 어땠느냐, 당나라. 당나라는요. 이 상위 4개 국가의 GDP를 합친 것 정도의 GDP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세기부터 약 10세기에 무려 이제 물론 안사이난 이후로는 좀 뭐 나라가 황폐화 되니까 전성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 GDP에서 지금 현재 상위 4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GDP를 당나라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지금 중국은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허황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네들이 한번 해봤던 것, 그 어떤 역사 왕조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 그들이 이뤘던 것, 그것을 재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나라 때 지금 세계 국가 상위 GDP의 4개 국가를 합친 것만한 GDP를 우리가 차지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럼 그 모델이 어디냐? 당나라라는 거죠. 또 이제 사상의 자유가 지금 현대 중국보다, 현대 중국은 아직 뭐 여러 지표로 볼 때 정보 검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뭐 폐쇄되는 것도 많고 삭제되는 뭐 그런 이런 뭐 어휘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당나라는 그보다는 좀 사상의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됐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나라 시인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 뭐 몇 사람 꼽아보면 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시성 두보, 시선 200, 시불 왕유 뭐 이렇게들 이제 뭐 더 몇 사람 더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각각 그 이제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죠. 그래서 두보는 유가 사상. 그리고 왕유는 이제 좀 독실한 불교 신자였잖아요. 불가 사상. 그리고 시선이라고 200은 그야말로 선, 도가죠. 도교. 이런 이제 사상들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당나라 때는 이들이 이 활동한 연대도 뭐 한 10년 차이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기에 어떤 세계에 서로 좀 다른 사상이 다 꽃을 피웠던 거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유가 사상을 이렇게 뭐 내세운다 그래서 불가나 뭐 도가를 탄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다채로운 사상을 담은 문화 그리고 그것의 정수인 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그 걸릉 이제 박물관이라고 이제 시안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모사품인데 실제 실물은 뭐 딱 박물관에 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모사품이 걸려 있는데 예빈도입니다. 그 뭐 이렇게 외국 손님을 이렇게 영접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당나라 관리들이 뭐 아무래도 뭐 무슨 뭐 접견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요. 요즘 뾰족한 갓을 쓴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고 뒤에 요 사람은 이제 말갈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회태자를 접견하려고 이렇게 사절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대략 한 40여 개 국가 이렇게 수교 관계를 맺고 비교적 자유롭게 외교 사절이 중국을 이렇게 왕래했던 그런 어떤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대외 관계도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자유로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 양저우에 가면 이제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안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중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최초로 허가한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컸다는 뜻이고요. 당시에 최치원은 어떻게 중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가? 장학생이에요. 최치원은 장학생인데 장학금을 누가 줬느냐? 양국에서 줬어요. 양국에서. 신라는 생활비를 댔고요. 당나라는 학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장학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나라에서만 되잖아요. 우리가 장학금 줘서 보내든가, 중국에서 장학금 줘서 초청하든가. 최초는 그게 아니고 양국 합작 장학금, 이런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서 탄생된 인물이라 이거죠. 그만큼 이제 당시에 당나라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했는지 이런 걸또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신라에서 온 우어의 사절이다 이렇게 중국어로 써놨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중국은 한때 약간 폐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신중국 성립 이후에 한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외교적으로는 주계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지만 이제 1972년 우리 고려대 중문과가 이때 탄생하기도 했죠.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주계장막과는 뭐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어떤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이제 뭔가 당나라하고 자꾸 이제 오버랩 되는 과거에 중국은 이랬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 벌써 이렇게 외국 에이펙 같은 행사를 당나라 때 이미 다 했던 거죠. 그걸 약간 이제 어떤 것은 일부 좀 퇴보한 것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당나라 수준으로 좀다 끌어올린다는 거겠죠. 이 사진은 물론 이제 청나라 때 거라서 뭐 사실에 맞진 않습니다만 뭐 하여튼 과거 제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나라 과거 제도 특징은 시부 취사였죠. 그래서 진사시의 주요 과목이 시와 부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당나라 때 과거 시험과 현대 이제 공무원 선발 시험인 행정고시를 비교해 보면 뭔가 뭐 이거 두 가지 비교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에는 이게 뭐 경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시사 논술 뭐 이런 데서 할수 있는데 시와 부를 짓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시를 지어라 이러면 또뭐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런 내용에 좀 강연을 하면 시를 짓는 거 가지고 공무원을 선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옳다고 봅니다. 아주 명석한. 이건 뭐제 광고입니다. 올해 보면 이상하죠? 신문에도 대서. 제가 좀 돌아다니는 곳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당시는 이제 1000년 이상 된 어떤 유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남아있는지 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중국 전역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이제 당시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한때 이렇게 중국에 있었던 무엇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뭔가 현대 사회에 여전히 그러니까 유효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결과를 책한 권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젊은이가 하나 아주 10년도 더 된. 사막에 가서 낙타도 타봤고요. 여기 두보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가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진을 더 많이 볼수 없는 이유가요. 다 사진이 땀 범벅이에요. 잘뭐안 보이시겠지만 지금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2시간 정도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찍어보세요. 여기는 그런 데로 괜찮네요. 유람선 타는 곳이니까 장강 삼엽 크루즈 여기는 태산이죠. 태산의 공자소 천하철하고
공자가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라고 뭐 믿거나 말거나 여기 왔는지 어떻게 뭐 GPS를 찍어놨는지. 자, 그래서 이제 당시의 나라를 이제 한번 돌아본 그 결과 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곳을 몇 군데 이제 추천해드리고 삽니다. 제그 장래희망의 가이드라서요. 이런 거 저는 그 중국 방문 이제 한국 유커. 그러니까 유커라는 말은 뭐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그냥 관광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 우리도 유커가 되는 겁니다. 예.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고 2016년에 한 476만 명 정도가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꽤 많은 인구가 중국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 꽤 많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60세 이상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 70%가 중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전에 빠짐없이 한 번씩 예, 다녀오는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 뭐 여기도 한국인 여기도 한국인 여기 예, 다 맞네요. 예. 자, 먼저 안내해드릴 곳은 예, 감숙성 도낭이라는 곳의 양관인데요. 좀 멉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한참을 가셔야 되는 곳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실크로드 가는 그런 이제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양관이니까 이제 관문이죠. 저도 뭐 여기 가서 뭐 이렇게 비자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네, 가는 길에 이렇게 황하. 저희는 기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요. 가는 길에 황하도 볼수 있었고요. 이렇게 새벽에 사막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석굴이죠. 도랑 석굴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양관 박물관. 여기 양관의 옛터가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비석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왕유의 이제 위성곡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양관이라는 곳을 무대로 한 시인데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위성조읍경진, 위성의 아침비가 먼지를 가볍게 적시고, 객사청청 유색신, 객사 앞에는 푸르게 버들빛이 새롭다. 친구가 이제 이 위성에서 출발을 해서 저쪽 비단길을 따라서 양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권군갱진 일배주, 그대에게 한 잔술을 다시 권하노니 서출 양관 무고인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없다. 지금 여기가 이제 양관에 있었던 이제 터잖아요. 예, 실제로 여기 보면 이쪽은 그냥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여기 위성 이제 여기서 출발 이제 헤어져서 이제 가거든요.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이제 비단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비단길 이렇게 두낭을 거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서 양관에 이르면 또이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또 1000km를 가야지 최종 목적지인 안서도후부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먼 길을 가는 친구에게 서출 양관 무고인 이쪽 양관을 나서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친구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술한잔더 하시라 이런 데 내용의 시를 남겼던 그런 곳이 이제 여기 위성이고 양관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 사천성으로 가볼 텐데요. 사천성 성도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두보 초당인데요. 네, 성도는 이제 중국의 사천성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또꽤 멀지만 역시 지금 많이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 밀접해져서 이제 직항이 이렇게 생겨서 좀더 예전보다는 다녀오기가 편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두보는 안사의 난이라는 이제 내란을 이제 내전을 겪을 때 원래 이쪽에 이제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어떤 미관 말찍의 박봉으로는 더 이상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할수 없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좀 감숙성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진주와 동곡이라는 곳에 처음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아들도 하나 잃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아, 더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성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정착한 곳이 이제 성도인데, 성도였는데 다행히 그 두보의 친구인 업무라는 사람이 성도의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두보가 오니까 물심양면으로 많이 좀 경제적 원조도 해주고, 그래서 성도에서는 비교적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두보의 초당이 되겠습니다. 두보 초당의 이제 입구고요. 이게 지금 뭐 다 이제 복원해 놓은 이제 공부 두공부죠. 공부원회랑 두보의 사당. 이제 복원에는 초가입니다. 이제 이런 초당이죠. 이런 초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대아당 앞에 있는 이제 두보 상이고요. 이것은 이제 조형물인데요. 낙양에서 이백과 그 만났던 그때 당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는 이제 두보의 추냐 희우라는 시인데요. 두보가 성도에 살 때 성도에 이제 오랜 동안 좀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좀 요란하게 막 천둥 번개와 함께 왔는데요. 가뭄 끝에 이제 내리는 어떤 그런 단비 이런 것을 이제 시에 담은 것이 바로 추냐 희우입니다. 이 시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호우지 시절, 좋은 비가 시절을 알아서 당춘대 발생, 봄이 되니 만물을 싹 틔우는구나. 수풍 잠입이야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윤물 새무성 만물을 적시는데 가늘어 소리조차 없구나. 야경 운구 후 들길엔 구름이 온통 어두운데, 강선 화동명 강배엔 불빛만이 홀로 밝구나. 휴간 홍습처 새벽에 붉게 젖은 곳 바라보면 화중 금관성, 금관성의 꽃이 무겁겠지. 자,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여기 이제 금관성은 성도가 비단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라서 이런 별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는 이제 비가 안 와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밤에 소리 없이 이렇게 비가 쫙 내려서 이 대지를 적셔줬다. 그것처럼 이제 약간의 이걸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렇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떤 사람, 뭐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이런 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모티브를 딴 영화가 지난 2009년에 개봉한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배우하고 중국 배우가 이렇게 서로 주연을 맡았는데, 이때 이제 중국 배우인 고원원이라는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 두보 초당의 가이드였습니다. 예, 제 선배죠. 지금 나중에서 좀. 그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무대가 바로 이제 두보 초당이 되었던.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스촨성의 원추안 지진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진이 크게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영화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여성의 남편이 지진에 이제 목숨을 잃고 약간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옛날 친구인 이 정우성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두보의 시 추냐 희우의 그 봄밤에 내리는 어떤 그런 기쁜 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남자 친구가 전해줬다는 그런 것과 이제 매칭을 시킨 그런 영화였죠. 다시 이제 여기서 장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천성의 봉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제성인데요. 여기서 사천성에서 조금 이제 장강을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탔던 그 배가 삼역 크루즈라는 건데요. 저는 뭐 삼역 크루즈는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면 뭐 저쪽 상해까지 길게 가는 뭐 그런 노선도 있고요. 돈을 좀 더 쓰셔야 되고요.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여기 만주에서 의창까지 가는 330km의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렇게 당시에 관련 유적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삼협음이라는 협곡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협 크루즈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가운데 이제 한 군데가 바로 이제 유적지가 백제성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이거 제가 탔던 약간 후줄근한 배죠. 사진에는 굉장히 멋진 유람선이 그런 데는 아니었고요. 여기 이제 가면 이제 백제묘, 백제사당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옛날 중국 주석이죠. 강택민. 강택민이 200의 시를 자기가 이게 친필로 쓴 걸 비석으로 여기 새겨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백제성에서 본 장강의 모습인데, 여러분 혹시 이제 중국 가실 때 환전하시면 중국 돈 1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바로 요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0이 바로 이제 조발 백제성이라는 시를 이제 썼는데, 바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 200은 이제 안사에 난 때 이제 반란의 음모에 연루되어서 야랑까지 유배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강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야랑까지 가야 되는, 가서 죽으란 얘기죠 뭐. 이런 오지에 가서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쭉 왔는데, 여기 백제성에 도착했을 때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죄를 사면해 준다.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좀 손을 써놨거든요. 그게 좀 주요를 해서 사면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거꾸로 돌려서 이제 강릉으로 내려가면서 쓴 시가 바로 200의 조발 백제성. 얼른 가라는데 일찍 가야죠. 조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번역만 보겠습니다. 구름 사이 백제성을 떠나서 바로 이곳입니다. 천리 강릉을 하루 만에 닿았다. 이제 우리가 두보의 가장 이 쾌시, 아주 기쁜 마음이 담긴 시를 이제 문관군 수 하남하북이라는 관군이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는 말을 듣고 막 신나서 쓴 두보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200의 쾌시, 아주 뭐 이렇게 좀 신나서 쓴 시. 또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천리길을 그냥 하루 만에 쫙 내려왔다는 거죠. 그 양쪽에 언덕에 이제 무협의 삼협의 언덕에 원숭이들이 많은데, 원숭이들이 뭐 깨깨 거리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하고 이제 이 가벼운 배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비유인데, 가벼운 배는 남의 가벼운 마음이겠죠. 어떤 사지에 한번 갈 뻔하다가 사면이 되어서 다시 이제 협곡을 내려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강소성의 이제 소주인데요. 소주는 뭐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가깝고, 소주 항주 뭐 사바구의 코스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한산사라는 또 유명한 또 절이 있습니다. 요 절과 또 얽힌 이건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예전에 갔을 때는 여기에 뭐 또 뭐 야박처라고서 뭐 배를 여기다 묶어놨다는데 그거 좀 너무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요즘은 없앴어요. 한산사고요. 이 노란색 그 벽이 좀 인상 깊습니다. 이게 이 시에 다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시에 나오는 풍교라는 조그만 뭐 다리이고요. 아담합니다. 이건 이제 시빈데요. 이게 한 17m 정도 될 겁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이게 사람이니까 당시 한수가 요 17m짜리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시를 그냥 이렇게 허투루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게 뭐 별로 무가치한 것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돌에 그걸 새겨 놓을 리는 없겠죠. 이 장계 풍교 야박이라는 시인데요. 그 뭐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풍경을 이제 읊은 시인데요. 뭐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약간 쓸쓸한 마음을 노래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는 뭐 시 자체 내용보다 여기에 얽힌 어떤 뭐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좀 유명세를 탄 뭐 그런 경우죠. 명성을 좀 볼까요? 이 시가 이게 대수롭지 않은 시 같은데 꽤 유명해요. 우리 왕 회장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우리나라 시도 아니고 당시를 이렇게 쫙 펼쳐 보시면서
아까 그 장시인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과거 시험은 안 보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게 15억 6천만 원짜리죠. 우리나라 이제 백자인데요. 백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게 바로 이 고소성의 한산사라는 게 아까 풍교 야박 거기 한 구절입니다. 이 비싼 백자에 당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명부전인데 여기에도 풍교 야박도가 있어요. 여기 벽화 여기 위쪽에 보시면요.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식기가 두 구절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풍교 야박의 그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중국의 당나라의 시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당시는 비단 이제 당나라의 어떤 그냥 유물이 아니고 현대에서도 그 영향을 여전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사례만 들어보면요. 일단 이제 중국 좀 정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당시를 또 많이 익히기 때문에 어떤 외교의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 와서 뭐 강연을 할 때도 또 이백의 행로나란이라는 시를 인용한 바가 있고요. 또 에이펙에서도 당나라 때 유우석의 시라든지 백거이라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사하면서 또 자기 또 어떤 취지도 밝히고 이랬고요. 또 당시는 중국의 그 초등중등계 교과서에도 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우리도 시가 실려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죠. 이게 등지는 게 아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소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반드시 외워야 될 시, 초중등학생이 반드시 외워야 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고 수능 시험에도 이 당시를 모르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경연 대회 외우기 대회입니다. 여기저기서 난리 났죠. 꼬마 아마 할 것 없이 그냥 다들 나와서 열심히 당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또 뭐 문화 시설도 또 삐까 번쩍 휘황찬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보 생가 기념관이 이제 새로 좀 조성이 돼서요. 이렇게 또 뭐 견학도 하고 큰 뭐 동상도 세워놓고 이랬고요. 안희성에 있는 거죠. 200 풍경구를 또 엄청난 규모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도 또 200 기념관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문인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좀 이게 차이가 있죠. 이건 이상은이라는 시인의 이제 공원입니다. 이상은 공원. 이렇게 한 시인을 기념하는 이제 공원을 또 대규모로 조성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보면, 그냥 당시는 천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어떤 그런 문학작품이 아니고, 현대 중국에도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당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당시라는 것이 한쪽으로 이제 당나라라는 어떤 이제 예전에 중국이 자체로 경험했던 어떤 부강한 나라 이런 좀 이미지를 한번 되새기면서요. 또 이제 중국은 여러 넓은 영토에 여러 민족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어떤 문화적 좀 동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영토가 넓다 보니까 북방 사람, 남방 사람 좀 생김새도 조금 달라 보이고요. 또 동쪽 사람, 서쪽 사람이 쓰는 말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뭐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말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그런 걸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결국 문화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 가운데 또 중요한 이제 것 하나가 바로 이 시다.
그중에서 시는 이제 여러 시대의 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당나라의 시가 시를 대표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는 이제 그런 우리 중국이 현재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중국의 꿈의 어떤 하나의 이제 좀 모토가 될 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시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는 조금 핀트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도연령, 네. 도연령, 그 다음에 이배, 그 다음에 두보, 네. 이 시 중에는 도연령은 당나라 시인이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두보하고 그 다음에 이태백하고 도연령까지 포함해서 교수님 생각하기에 네. 당시를 전공하셨다니까 이 세 시인 중에서 어떤 시인의 시가 네. 아주 문학적으로 대표적이고 네. 특징이 있는가 네. 중국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 고대 시인 중에 누군가 네. 살점은 뭔가 예, 곧 제가 책을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도연명은 이제 당나라 시인이 아니지만 이 중국의 시가 발전하는데 아주 기틀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전원이라는 전원시, 자연으로 좀 돌아간. 그래서 이쪽 계통의 산수 전원시 계통에서는 많은 좀 영향을 주었던 분이긴 한데 남긴 시가 한 100여 수 정도로 많지는 않고 또 시가 약간의 그런 경향으로만 이렇게 좀 한정돼 있어서 뭔가 이게 두루 이제 그런 걸 다 감상하기에는 조금 폭이 좁지 않은가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되고요. 예, 이제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은 이제 크게 진짜 두 사람인데요. 이백과 두보. 두 사람은 매우 성향이 달라서 그건 취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더 뭐 중국 뭐 당나라를 대표하는 건 중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좀 취향이 다른 것은 이 두보는 약간 좀 범생의 스타일, 모범생 스타일이고 조금 좀 틀에 맞춘 어떤 스타일을 좀 고수한다면 이백은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에서는 두보는 좀 약간 이렇게 정형화된 시에 약간 우국충정, 좀 나라를 좀 생각하는 마음, 또 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걸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백은 약간 자유로운 형태의 개인의 고민들을 많이 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이 이백의 시에 담겨 있어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젊었을 때는 두보의 좀 시를 읽고, 그러면 뭔가 거기서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선 이백의 시를 읽으면 어디에 좀 얽매이지 않고 또 조금 또 자유분방하게 나의 또 다른 또 좀 삶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평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좀 뭐 이제 그런데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해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진가민가한 거를 확실하게.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